저 항상 출근길 지하철 같은 시간 같은 쪽에서 만난 그녀. 이거다. 아까 그 지하철. 예, 예, 그런 식이죠. 두 달을 보니 안 보이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머. 한 5일 동안 안 보여서 딱 보인 그날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어요? 네네네. 뭐라고? 그러다 같이 저녁도 먹고 인연이 되었다 헤어졌죠. 아까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그래도 인연 잠시 사귄 거예요. 사귄 거긴 하네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거예요. 용기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그래. 그러니까 5일을 안 보여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제 말을 걸 수 있는. 저는 매일 보였거든요. 매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예, 매일 똑같은. 그렇네. 왜냐면 안 보이면 말하기가 쉬운 게 뭐 어디 아프셨어요? 뭐 안 보이셨어요? 뭐 이렇게 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아, 지하철 몇 번 놓칠 걸 그랬네. 아, 너무 옛날 일이라. 정말 너무 옛날 얘기. 이동준님. 몇 년 전에 혼자 첫 해외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옆에 앉은 분이 너무너무너무 이상형이라 영화다 영화 용기를 내서 말 걸었는데 네. 저보다 10살 연상의 유부남이셨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런 용기 내본 거 처음이었는데 제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어요. 그렇네. 이거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 그래도 용기를 내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2722님 25년 전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연락처 좀 달라고 조카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네네네. 드렸는데 갑자기요? 네. 그 조카분이 네. 현재 남편이 됐습니다. 우와 대박.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인연이 있나 봐요. 이게 완전 생판 남이잖아요. 그냥 우연히 내가 그 택시를 탄 거고 그 택시 기사분은 네. 절대 만날 수가 진짜.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우와. 어떻게 아닌데 갑자기 조카 소개시켜준다고 한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결혼을 또, 하셨어.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네. 또 네 좋아요 라고 해서 이건 인연을 찾아간 거죠. 이제 2722님께서 와 아, 대단한 인연입니다. 예 김지연님 기차 타고 선배랑 같이 MT 장소로 가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꾸 꾸벅꾸벅 조니까 내 어깨에 기대 하더니 제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하더라고요. 아 영화네요. 영화 기댔어요. 예. 네 그땐 몰랐는데 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고 그 사람 지금 제 옆에 있네요. 잘 되신 분들 많네. 죄송한데 기뻐해 주세요. 여기 기뻐하는 타이밍이에요. 그쵸 그쵸. 아가 아니라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진 않아요? 신기해가지고 왜냐면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이런 게 있다고? 아 나 영화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아, 이거 진짜. 사진 좀 보내주세요. 증거 사진 좀. 예. 5586님. 저 대학 때 비둘기호라는 기차가 있었어요. 비둘기호? 난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몰라요. 저 알아. 무궁화호까지는 알아요. 무궁화호까지. 예. 친구들과 기차 타고 여행 가는데 네. 저희처럼 친구끼리 여행 가는 남자분들 만나서 4대4 즉석 짝이 지어져서 내릴 땐 다 쌍쌍으로 내렸네요. 그러니까 기차에서 비둘기호 안에서 미팅을 했다는 거죠? 미팅을. 그중 한 커플은 결혼까지 성공. 와. 그러니까 4대4 짝을 지어서 내렸는데 그중에 한 커플은 성공. 와. 결혼까지 성공했으니까 중간에 또 다른 커플은 사귀다 헤어진 커플도 있어요. 네, 그런 거고. 와. 기차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비둘기호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그 무궁화호 뭐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그 이렇게 똑같은 기차인데 예. 이름이 비둘기호였던 아마 거죠? 아마 그러했던 것 같아요. 아. 예예. 박혜은님. 버스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네. 저 이번에 내려요. 아니 이거는 광고잖아요. 광고. 승하차 버튼을 눌러준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제가 누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남자도 뭐 같이 내리거나 그런 거를 꿈꾸셨던 네. 건데 그냥 저 내려요. 네. 그렇지. 그럼 이러고 끝난 거잖아요. 그럼 왜냐면 손이 안 닿아서 그런가 해서 눌러드릴까요?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 근데 네. 이건 너무 어려워. 갑자기 느닷없이 저 이번에 내려요. 그럼 뭐 어쩌라고? 네. 조심히 가십시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눌러달라는 건가?